머리색이 너무 예뻐요. 잘 어울려요. 상콤하다고요. 아싸. 오늘 유행템 쌀 거예요. 온나나나라고 아세요? 틱톡에서 많이 유행하던데 우리도 빠질 수 없죠. 인싸 대고파요. 오늘 좋아. 오늘 인싸 만들어주겠어. 애들 엄마들 사이에서 춤추는 거 비밀해야 해서 인싸는 괜찮아요. 왜 비밀로 하시지?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는데. 아, 일본이라 보수적이에요? 우리나라만 보수적인 줄 알았더니. 아주 핫한 노래로 긴 머리 휘날리며 인싸 될 거야. 마음가짐 아주 훌륭합니다. 발을 어찌저리 마구 움직이죠. 이거 단순해요. 원리만 알면 됩니다. 발 꼬이고 난리. 발을 다 걱정하시네요. 제가 누굽니까? 와일리 아닙니까? 제가 이제 나서겠습니다, 여러분. 어깨 옆으로 좌우로 간다 그래서 어깨춤이에요. 왼쪽으로 갈 거면 왼발 앞꿈치를 들 거예요. 반대발은 반대로 해주면 돼요. 여기는 어떻게? 뒤꿈치를 들면 되겠죠. 오른쪽 갈 거예요. 그럼 오른발이 뭐예요? 앞꿈치가 들리겠죠. 자, 왼발 뒤꿈치를 들어야죠.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앞꿈치 뒤꿈치를 왼쪽으로 밀어요. 다시 이거를 간 거를 그대로 돌아와요. 오른쪽 오른발이 앞꿈치, 왼발이 뒤꿈치예요. 그대로 밀어요. 그대로 갖고 와요.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.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하세요. 안정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들지 말고 1cm만 들어서 이렇게 밀어보세요. 거의 안 든 것처럼. 이거 박남정. 네, 맞아요. 박남정이 옛날에 했었던 거예요. 근데 요즘도 춤 많이 나와요. 셔플에도 나오고 힙합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스텝이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. 제가 저번에 크랩스텝이라고 영상 올려드린 게 있어요. 그거 참고하셔도 좋아요. 자, 한 번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하고 왼쪽으로 2번 연달아 할 거예요. 어떻게? 갔다가 오면서 또 가요. 한 번 두 번. 이번에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. 이거를 이제 엄청 겁나게 빨리 하는 거예요. 발바닥 불나도록 도가니 나갈 때 안 나가. 무릎 살짝 구부려. 왼쪽 오른쪽 두 번, 오른쪽 왼쪽 두 번. 빠르게 셋 넷 맨발로 하지 마세요. 양말 신고 해, 양말.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. 따로따로 그래. 머리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. 몸이 안 좋아. 아니에요. 이거 빨라서 그래요. 연습하면 돼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바닥 광날 때까지. 네. 자, 손 해볼게요. 이렇게 먼저 땡긴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땡기니까 다리가 쭉 나가요. 한 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손 같이 동시에 오른팔 먼저 땡긴다 그랬잖아요. 이때 다리를 밀어요, 왼쪽으로. 다시 오면서 오른쪽으로 밀고 두 번. 왼쪽 그대로 두 번. 다리가 일단 잘 안 되는데 손은 비추할 거예요. 손을 그냥 허리에 손 두고 이렇게 하시고 되시는 분만 손을 이렇게 따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빨리 한번 해볼게요, 여러분. 셋, 넷. 이벤트 풍선 같아요. 너무나 유익한 거. 이거 대단이요. 축하드립니다. 뒤에 좀 더 붙였어요. 네 번씩 할 거. 네 번씩 해볼게요. 셋, 넷. 셋, 넷. 댄스도 되네. 잠깐만, 트위스트. 우!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. 우! 트위스트. 저번 시간에 그거 배웠잖아. 이거 노래 뭐지? 있잖아. 그거 알죠? 거시기 그거. 여기 있네, 거시기. 이거. 아, 그거.
본격적으로 유행춤 릴레이를 해드린다고 했죠. 올해가 가기 전에 유행춤 여러분들 마스터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 모조리 알려드릴 거예요. 어디 가서 인싸 되라고.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꼭 챙겨보세요. 미영님, 제 이름이랑 똑같아요. 제 본명은 이미영입니다. 마일리가 왜 마일리냐면 미영의 M하고 영의 Y 성이 L-E-E 이걸 붙여서 마일리라고.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노력해서 안 되던 게 되면 더 기쁜 거 아시죠? 오 대박, 안 되던 게 됐어. 얼마나 뿌듯해요. 유튜브 가서 한번 보세요.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돼도 재밌게 즐기시는 분이 더 많아요. 원래는 좀 어렸을 때는요 완벽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막 안 보여줬어요. 근데 오히려 잘 안 되시고 좀 부족하신 분들은 창피해하지 않고 막 그 즐기는 모습에 제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뭐든 즐기는 게 답이다. 취미생활이든 일이든 스트레스 안 받고. 여러분 요즘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요즘 너무 힘을 얻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더 저 많이 찾아주세요 여러분. 계속 갑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